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지만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 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들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 4,99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22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드 대출 수익과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악화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1.69%로 집계돼 2014년 말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